지금부터 6학년 1학기 4단원 여러가지 기체 10에서 11차시 탄산수 만들기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1. 탄산수 만드는 방법 알기. 재료의 특징을 생각하면 탄산수를 만들어 봅시다. 1. 컵에 물 100ml 담습니다. 2. 시트르산과 탄산수 나트륨을 1에서 5g 각각 원하는 양만큼 전자조율로 측정하여 컵에 넣습니다. 여기서 잠깐! 식용소다와 식용구연산을 사용하면 만든 탄산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3. 내가 준비한 재료의 양을 전자조율로 측정하여 컵에 넣고 컵의 입구를 비닐랩으로 막아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관찰하여 봅시다. 여기서 잠깐! 오렌지 주스나 흑설탕과 같이 자신이 준비한 재료를 마음껏 넣어봅니다. 활동 2. 탄산수 맛을 비교하며 탄산수 제조 방법 설계하기. 시트르산과 탄산수소 나트륨 양에 따라 탄산수 맛을 비교하는 실험을 통해 학생들이 개발한 가장 맛이 있는 탄산수 제조 방법을 설계하여 봅니다. 활동 3. 내가 만든 탄산수 광고하기. 탄산수 광고하는 문구 쓰기. 탄산수에 사용된 재료의 특징을 생각하며 내가 만든 탄산수를 광고할 수 있는 광고를 만들어 봅니다. 만든 광고 문구를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탄산수 만들기 편을 마치겠습니다.